그 다음 댓글은 그 예방주사를 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무슨 있었고, 예방주사요? 지금 이제 이 미투 공작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이제 진보 인사들이 계속 그 터지니까, 이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미리 예방주사를 놨군요. 근데 파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진보의 가치가 청렴이었는데 이것에 타격을 입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니 도덕성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이게 지지자분들을 분열시키는 게 아닐까요? 안희정도 갔고, 6월 지방선거도 걱정이고, 4년 후 권력 유지 가능하겠습니까? 참 이분은 관계없는 걸 열심히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 상당히 놀라운 사고를 보이세요. 근데 일반적인 사고인 것 그렇죠. 같아요. 일반적인 사고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 지금 믿고 싶은 거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표현된 거지. 진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사실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 첫 번째, 진보의 가치를 청렴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저막 웃어요. 왜? 진보가 돈 싫어가지고 청렴한 줄 아냐? 돈 있는 인간들이 많지 않고 안 주니까 청렴하게 사는 척하는 거지. 부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니까. 뭐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돈 싫어해요? 다 인간은 다돈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부자 친구 있는 거다 좋아해. 그런데 사실은 진보의 가치를 청렴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진보라는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주장할 가치가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있었으면 생각하는데 없는 거 하나 끌고 온 거, 그리고 보수하고 좀 대비되는 거 끌고 온게 청렴이라는 가치지. 그러니까 얼마나 진보 주장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생활 속에서 구현해야 되는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걸잘 보여주는 건데, 그걸 지금 이 이야기를 근거로 대면서 또 권력 유지가 가능할지 걱정이 되는데, 걱정 마세요. 6월 선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아니, 심지어는 안희정 이 사건이 터졌는데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최근에는 70%로 오히려 복귀하셨죠. 네, 놀랍지 않아요? 그건 진보의 가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이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인기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분들만 이렇게 쓴게 아니라 요즘 최근 언론들도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그런 해석들을 많이 내놔요. 선거에 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게 뭔가 있을 거라고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미투 현상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이 사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본인들이 믿고 싶은 거, 본인들이 늘 하던 방식의 스토리텔링, 라이팅, 야마, 만들기.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네요, 그냥 단적으로, 언론들은. 이상하게. 악몽이죠! 언론들은 신났어요, 그래서. 맞아요.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우리 몇 개월 전에 기억나요? 그래서 북한은 본인들이 간절히 받고 싶은 체제 유지는 나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그래서 그렇구나. 미국. 네. 자, 이 상황이 됐다면 북한은 우리의 유일한 대화 상대는 나만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언론이나 정부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이고, 그 보장을 북한은 남한 정부한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한테 바라는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한 번도 없어요. 왜 이야기를 안 할까요? 그러면서 코리아 패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누구나 알수 있는 거를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진짜. 그러니까 계속 쇼를 하는 거죠.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문제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게 되면 아까 말했더라, 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이 나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미국에 달려 있구나를 접하게 되면,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심리 상태에 빠질까요? 편안해지나요?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북한은 우리 문제가 아니었구나. 또 정권을 찾은 사람들을 공격을 하게 돼요. 아니, 남한 정부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이 한반도 문제는 북한과 남한의 문제지. 어떻게 북한이 미국의 인정을 받기를 바라냐? 사실은 그거를 남한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건 이거다라고 체제 유지와 그것은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
사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주장을 하나를 허물어뜨리는 아주 놀라운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주장?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그 다음에 자주정신 운운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반도 문제를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미국과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를 내내 천명할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작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자기 문제에 맞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삽질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한 개인에게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죠. 신기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꼭 북한은 돈을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우리도 기여할 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잘하는 거는 돈 주는 것밖에 못하니까 우리 돈 좀 있거든. 그러면 좀 더 번듯하잖아요.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생각이 벌써 세뇌됐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사실 돈 주겠다고 하면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MB는 계속 우리하고 대화하면 내 말 들으면 돈 줄게. 아, 그게 제일 웃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모든 것이 전부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돈이면 나라도 판다라는 심정으로 사시는 분들이 MB나 박근혜 씨 주위에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돈으로 유지되는 나라라고 믿고 있다면 돈으로 유지되는 정권이고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생각하지만은 북한 적어도 선전이든 실제든 그 사람들은 체제 유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권도 체제 유지를 그렇죠. 바란다고 알고도 있는데 그렇죠. 그 문제로 딱 정리 못하는 게 공격받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까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받는 걸 두려워가지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이라는 게 그것도 모든 국민들이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히 크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지 앞가림하려고 지 자리 유지하려고 그 짓을 하는데 진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대통령 주위에 있는 국방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인식할 능력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행동이 나타나죠. 그랬다면 보여주기 행동.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취하는 태도 제재와 압박 속의 대화 추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협박을 하겠다는 얘기 그렇죠. 그게? 우리가 협박하면서 제재와 압박 그것도 우리가 하기에는 쪽팔리니까 또는 힘이 없다는 걸 아니까 유엔과 국제사회를 동원한 제재와 압박 속에서 네네 네. 그 대화를 하겠대요. 그게 박근혜 MB 때부터 형성이 돼가 박근혜 시절에 완벽하게 만들어진 기본적인 대북 정책 기조인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의문 없이 따라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근데 아까 아이로 비유하신 것처럼 이 아이가 정말 잘 커서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내 새끼야 라는 애정이 있으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때리고 혼내서만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우리는 원하는 게 북한이 우리의 발목에는 안 잡았으면 좋겠어.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네. 옆집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돼? 층간 소음 좀 없으면 안 돼? 그게 지금 대북정책과 문재인 정부에서 그 주위에서 외교정책 하시는 분들의 기본 심리고 네. 그분 그래서 이전에 MB정책이나 박근혜 정책과 별로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이미 이야기 다 했잖아요. 계속 프레이드 하는 거 보고 장난치고 쇼하고 있으면 결국은 끝까지 쇼로 갈 거고 어차피 칼자루진 인간들은 북한이고 미국이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 어떤 관계가 될지 차라리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지 그게 더 재밌지 않겠어요? 결국은 칼자루는 우리한테 없고 북한이랑 미국 있는 거다 이거네요. 그걸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아,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사실은 트럼프가 아주 재밌는 트럼프하고 김정은 대해서 뭐 막말이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은 트럼프는
토론포라는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포를 짓고 날 그리고 장사꾼 중에서 트럼프는 뭐냐면 부동산 장사꾼이에요. 네. 부동산 장사꾼의 기본 원칙은 뭔지 알아요? 글쎄요. 뭐. 부동산 가치는 뭐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알아요? 그 가치는 물건 자체에 의해서 정해지기보다는 물건을 살려는 사람에 의해서 정해져요. 아. 그 사람들이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땅은 엄청 비싸지는 거고 가치 없다고 그러면 가치가 없어지는 게 부동산이에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트럼프도 이제 그런 일을 할 거거든요. 아. 그럴 때 가장 좋은 파트너가 누구예요? 가장 좋은 파트너가 북한의 김정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친구 똑똑해. 그냥 신실을 산 줄 알았어요?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은 제가 내하고 뭔가 좀 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가치를 계속 올리면서 비딩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걔 똑똑해. 게임의 룰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뭘 얻어내려고 할까요? 뭘 이윤을... 이제 그거는 트럼프가 지금 어떤 아젠다를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게 리스가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트럼프가 뭘 얻어내려고 하느냐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네네. 그런데 가장 이제 트럼프는 얻어낼 게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게 불확실하든 뭐든 간에 내가 안 죽어! 쟤네들이 죽어!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 입장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장관이든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내 패가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옆에 있는 사람 패만 보면서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저 패보다 좀 낮게 놓으면 안 될까요? 이런 입장에서 계속 만나고 전화를 했니 안 했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아유, 그러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지만 될 텐데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라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힘든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뿐이죠. 아, 내한테 그게 진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 안 했잖아요. 나는 일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 그리고 특히 이 나라에서 외교나 안보나 국방 정책을 한다는 그분들이 믿고 있는 통념을 알려줬을 뿐이에요. 그럼 천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부터 시작하면 그게 북한의, 인정하는 거고요. 네, 북한의 논리도 깰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솔루션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솔루션이 뭐 어떤 게 아니 근데 그 인정 자체가 너무 어려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원하는 거는 체제 유지고 네. 그리고 그 체제 유지에 가장 선제 조건은 미국과의 대화고 미국과 구체적인 어그리먼트를 맺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타깝지만은 북한은 지금 남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뭐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그 여파가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 왜 견뎌내요? 진짜 짱시다. 머리가 안 들어가시는 분이네. 근데 이게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내가 항상 그럴 때는 뭐라고 질문을 하나요? 글쎄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또는 그냥 국민들 앞서 그럴 때 아까 사연이 있잖아요. 불안했어요. 네네. 불안을 더 이상 북한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면 좋겠어요. 네. 그게 당신의 진짜 원하는 거라면 그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거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엄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륙간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핵무기 개발했던 거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국민 여러분 저도 북한이 남한에 대고 미사일 쏘아대거나 핵무기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서 나올 수 있는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그럴 때 첫 번째, 네. 미국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나? 당연히 안 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북한하고 대화해. 쟤들이 원하는 거
해줘. 너무 쉽게 얘기하시니까 현실감이 더 없게 들려요.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문제가 저는 왜 간단하게 들리지가 않는데. 그랬냐면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고 흔들려는 세력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결코. 그런 세력보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그게 가능할까요? 이랬었죠, 박사님한테. 그때 내가 이런 짠한 인간하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입이 아프다. 나는 마음으로 내가... 근데 그 방송을 확실히 들은 게 분명해요, 청와대에서. 그때 제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청와대에 누가 들었어서 좀 생각해보시면 좋겠다고. 그 박사님의 말씀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진짜 너무 모르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하시면서 이미 그런 구도를 가지고 내가 이 한반도의 안보에 운전대를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계속 처음에 세팅이 됐는데 삐득삐득한 거예요. 심지어는 짐하고도 미국 두 번째 방문, 첫 번째 정상회담 할 때 내가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방송에 했는데 여러분조차 안 믿었잖아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트럼프는 이미 김정은한테 추파를 여러 번 던졌어요. 로켓맨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친구하고 내하고 통하는 게 있을 것 같아. 맞아요. 햄버거 먹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 그걸 했을 때 벌써 트럼프 마음에 읽어야지. 이 자식이 또 어디 가가지고 시베리아 가가지고 냉장고 팔려고 지금 하네. 그 정도는 읽었어야죠. 장사꾼의 마음. 중매장이와 뜨기만 기다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중매를 잘 쓰셨네요. 누가요? 문 대통령이. 아, 뭐 잘 쓴지 안 쓴지는 이 두고 봐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네, 중매장인은 그래서 참 이분들이 우리 문 대통령을 지금 중매장인 수준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 난 참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지금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역할을 하셨는데 마치 우리의 운명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거라고 보는 이 노예 근성, 뼛속까지 노예의 이 한반도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이 마음 진짜 울고 싶네요. 좀 깨우쳐 주십시오. 지금 깨우쳐 졌는데도 네. 깨우쳐 주세요. 한 대 맞고 지금 부족하다는가. 두 대 맞아야 돼. 아니야, 세 대. 근데 저희가 지금 미투 방송도 다루고 있지만 미투는 지금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언론에서 다른 게 좀 불쾌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불쾌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그냥 무슨 빈곤 포르노 다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돕자는 식으로 다루는 것처럼 그것밖에 상상을 할 수 없고 그것밖에 이 현상을 읽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거는 뭐 기레기의 언론인들이 뭐 어쩔 수밖에 없잖아요. 토근치심을 가지세요. 쓰레기는 아무리 리사이클해도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그러죠. 그래도 그 걸레가 언젠가 다시 깨끗해지든 뭐라든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글래를 빨아서 수건으로 쓰자는 주인데 저는 그 수건 쓰고 싶지는 않아요. 다 버리고 새로 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돈을 벌읍시다. 후원을 더 받읍시다. 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 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